방금 보여드렸던 노래는 아 네, 여러분 저희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노래 어떤 곡이었죠, 채희 언니? 저희 미니 앨범 하이트스피드 곡이었는데 귀엽나요? 네! 귀엽죠? 네! 귀여움을 강조하시는 건가요?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워키토피를 보여드렸는데 워키토피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채희 언니. 심한 일상에서 밖에 나가서 다 같이 뛰어놀자! 그런 귀여운 의미를 여러분 저희랑 같이 물집도 됐나요? 네! 이렇게 하면서 놀아요. 제가 지금 공연 문제가 약간 있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더 좋은 공연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내가 양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또 우리 멤버들이 왔죠? 네, 멤버들이 어디 갔을까요? 대단한 걸 준비하고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저희 멤버들이 아주 큰 선배님들의 노래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힌트 또 하나 드리자면 월드스타의 노래를 준비했죠. 누구죠? BTS 선배님? 정답입니다! 오마이갓! 네, 저희 힌트에 또 막내랑 인포머스 팀 친구들이 또 네, 방금까지 귀여운 곡 많이 느꼈다면 네, 힌트의 반전 매력을 볼 수 있는 거죠. 좋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힌트의 반전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니의 머리 컨셉이 네. 되게 귀여워요. 아 그래요? 그 귀여움을 담아서 한 번만 되게 그러면 저희 워키토키의 귀여운 한면 다시 귀여운 머리 했으니까 뭐 엄마야 이러다가 속되는 거 아니지 몰라 워키토키 귀여운 거 못하는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귀엽죠? 네. 저희가 이렇게 귀여운 척을 했지만 저희가 사실 네, 언니들이거든요. 맞아요, 언니들이죠. 네. 그러면 이제 색다른 멤버들의 무대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팀이 이제 준비한 곡이니까요, 여러분들 큰 박수, 많은 성원과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용서해줄게.